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은혜교회 이상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선교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이 목사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훈 목사는 말씀 안에 길이 있다면서 주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교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 목사의 행복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이끄시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은혜교회 이상훈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과의 만남을 축복하는 반가운 담비가 밖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뉴저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뉴욕으로 오셨잖아요. 예. 어떻게 적응을 많이 되셨는지. 예, 1년 동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으면서 네. 그래도 뉴욕이 좀 이제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은혜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오신 지 벌써 네. 1년이 됐잖아요. 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감은 또 어떠신지 네. 궁금하네요. 1년이 되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1년을 되돌아보면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은혜교회 부임한 자체가 네. 행복했고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1년 동안 신방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면서 많이 성도님들과 친해지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교회가요, 예. 많은 분들이 웃음을 많이 찾았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예. 그 처음 오셨을 때는 상처가 그래도 있었지만 예. 최근 들어서는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도 성도님들 간의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예. 풀어나가고 계시는지도 예. 제가 생각할 때 은혜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제 힘으로 무엇인가 상처를 치유하고 또 아픔을 싸매줄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친교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 그 상처가 치유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열심히 말씀 또 준비하고 그렇게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많이 분위기도 좋아지시고 네.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말씀과 은혜를 간절하게 네. 사모하셨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께서 네. 얼마나 목사님을 만나고 담비 같은 분일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네. 이제 오시고 나서 네.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품에 안고 함께 네.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네. 것들을 좀 변화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네. 오후 예배를 중단하고 그 시간에 성경 공부, 정교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성경 공부가 오후 예배를 대체하는 거라 매주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부터 3단계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신구약 성경 공부라고 해서 네. 창세기도 하고 느헤미야도 하고 이런 성경을 또 중심으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있고 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담비같이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다들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어보니까 한 네. 몇십 년 만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일단 하룻밤 잔 것을 통해서 네. 더 가까워지고 또 사랑을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예.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미국으로 예. 오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온도 차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또 그런 점에서는 또 어떤 예. 거를 많이 느끼시는지. 한국에 목회할 때는 솔직히 그 교인들의 구성원들이 네. 먼저 내가 결단을 하고 주님을 믿겠다 하고 왔기 때문에 어떤 목회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목사님 통해서 훈련 받고 내가 신앙을 생활하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이민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오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같이 어울리고 한국 사람 보기 어렵고 또 그런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네. 이민교회는 좀 신앙의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성도님들을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국교회하고 이민교회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요. 예. 한 영혼 한 영혼 다 이렇게 보다듬으시면서 예.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예. 느낌을 많이 받는데 예.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청년부를 또 섬기셨고 예. 미국에 오셔서도 청년부를 또 섬기셨다고 예. 들었어요. 어떤 예.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한국 목회는 되게 한 20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네. 주일학교도 되게 오래 하고 했는데 이제 전임 사역을 영락교회에서 하면서 청년부하고 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청년들하고 함께 특별히 이제 훈련, 말씀 훈련과 어떤 신앙 훈련을 되게 네. 중점적으로 했고요. 이민교회에 와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목회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도 계속 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조금 다른 또 청년 사역을 했어요. 이민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신앙이 없는 상태로 네. 또한 언어도 이제 영어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못하는 친구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삶을 더 청년들과 나누는 그런 목회가 필요하더라고요. 은혜교회가 또 멕시코, 페루, 알바니아 등 다양한 네. 선교지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교회 비전이 한 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또 선교하는 네.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생각하는 선교는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는 네. 제가 성도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한 번 이상은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시라고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교를 여러 번 이제 교회에서 하면서 느낀 것은 선교를 가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선교를 가야 뭐 주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교회가 이제 예. 9월이면요 예.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예. 목사님께서 은혜교회의 비전이 어떤 건지 또 목사님의 예. 꿈은 무엇인지도 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표회와 같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그런 마음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충고를 하나 하신 게 있으세요.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네. 전사님 어디 가서 목회를 하시더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꼭 잊지 마세요라고 그런 충고를 해주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의 비전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같이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비전이고 또 제 꿈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예. 목사님께 가장 힘이 되는 찬양 그리고 예. 말씀 구절이 있다면 어떤 건지 예. 알려주세요. 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새벽 예배나 이제 예배나 좀 자주 부르는 것이 나에게 네. 힘이 되는 찬송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모든 소망이나 힘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고 힘이 되는 찬송가는 91장이고 네.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또 힘이 되는 것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제가 기억할 때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아. 그냥 그거 하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네. 짧은 시간 함께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요. 네. 제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정말 여운이 남는 그런 인터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목사님께서 네. 영락교회 권사님한테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듯이 그 처음 네. 사람과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네.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목회를 네. 하시고 또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안아주시는 네.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고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